지금 이 순간에 세상은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. 안지웅님, 처음에 어디로 가볼까요? 어떤 나라입니까? 미국입니다. 아하. 미국에서 어떤 개 한 마리가 화제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개일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네네. 캄캄한 산길 속 바삐 움직이는 네 개의 다리. 어? 등에서 푸른 레이저빔이 쏘고요. 저렇게 잠시 뒤 강한 화염을 발사합니다. 영화 터미네이터요? 뭐예요 이거? 정말 그거와 진배 없는 장면이죠. 이렇게나 무시무시한 걸 이고 다니는 녀석의 정체는 화염 방사기 로봇 견입니다. 뭐. 점프도 하고 장애물도 피해가는 등 귀여운 강아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한번 불을 뿜기 시작하면 최대 10m까지 닿는다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위력을 갖고 있죠. 어허. 최근 이 로봇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반대로 많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. 아니. 김명성 기자님, 신기하긴 한데 저 시뻘건 불길을 뿜는 거, 저 10m까지 뿜는 거, 저걸 공식 판매한다는 건 일반인들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, 지금? 네, 그렇습니다. 미국의 한 제조업체가 얼마 전부터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. 뭐라? 이게 가격이 한화로 약 1,300만 원이라고 합니다. 세상에. 근데 효능을 보니까 산불 통제 및 예방, 산불을 낼 것 같기도 한데. 자, 농업 관리도 하고요. 네. 생태 보존하고 뭐 오락 특수 효과, 눈 뭐 얼음 제거 이런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보셨던 것처럼 효능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네. 아, 이게 어떻게 쓰일지 장담할 수 없겠다. 이건 네. 무기나 다름없다라는 또 걱정하는 시각이 지금 팽배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반드시 참조해서 그 걱정을 완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